안녕하십니까. 저는 KB 국민은행 지원자 황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 예적금 상품을 조사하기 위해 KB 국민은행 홈페이지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문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단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객을 위해서 목돈 모으기, 목돈 굴리기, 비롯하여 금리별 예금 상품을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바로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국민은행은 정말 섬세하고 고객을 위한 정성도가 높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은행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된다면 저도 고객에게 최고의 이익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마음에 저는 설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품 분석해 보셨다고요? 네, 어떻게 분석해 보셨어요? 우선 제가 국민은행 조사할 겸 제가 고객 입장에서 금융상품을 조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청소년 입장에서 뭐 1년에서 3년 정도에 가량이 되는 적금 상품을 조사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그 상품명이나 뭐 기억나는 대로 좀 알려주실래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네. 번째는 작년부터 시작한 KB와 BTS 방탄소년단 콜라보레이션 적금 상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방탄소년단이 작년부터 뭐 K-POP의 전설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많은 팬들에게 이제 여심을 흔드는 상품이었기에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두 번째 상품으로는 KBS 폰적금이라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일반 적금이라 하면 그냥 은행 가서 뭐 달에 정해진 날짜에 예금하는 그런 일이 쉽상인데 폰적금을 알아보니 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서 뭐 커피를 사면 1200원이 적금 형식으로 되는 그런 신기한 적금이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좀 기초적인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고 싶은데, 예금과 적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예금은 만약에 통장이 있으면 제가 돈을 예치해 놓는다거나 뭐 돈을 쓸때 빼서 쓰는 그런 형식이고요. 적금은 뭐 정기 적금과 자유 적금이 있다시피 정해진 날에 예금을 넣거나 아니면은 제가 돈이 있었을 때 남아 돌때 제가 보관을 하고 싶을 때 적금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방카슈랑스란 용어 혹시 알고 계세요? 네,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카슈랑스라는 언어는 보험과 은행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뭐 외국에서부터 외래가 되어 저희 한국에 위치한 은행에서도 보험 업무를 같이 경영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금융 보험 상품이 어떤 게 있으신지 얘기해 주시고, 그 가운데 국민은행 상품이 있으신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사용하는 보험 상품은 없고, 다른 타사 보험회사에서 치아 보험을 어머니를 통해 가입한 바가 있고요. 은행에서 제가 활용하는 금융 상품으로는 이제 현금을 대신한 체크카드와 그리고 3년 만기인 적금 상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상품은 이용을 하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 국민은행 상품은 어떤 것들을 이용하고 계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체크카드를 일단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청소년이다 보다만큼 이번에 국민은행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크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적금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앞 사유와 같이 청소년이다 보니 고정적인 돈이 없기 때문에 자유 적립식으로 해서 적금 하나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용하고 계시니까 장단점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장단점 간단하게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용하는 이 체크카드와 적금 상품의 장점으로는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서 우선 적금은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서 우대 이율이 많다는 점입니다. 제가 적금 상품을 지금 BTS 적금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추가 우대 이율이 굉장히 많고 또한 BTS에 있는 멤버들의 생일이 되면 뭐 그날에 맞춰서 돈을 적금을 하면 추가 우대 이율을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노려서 한것 같다는 생각에 장점으로 꼽았고, 체크카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체크카드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크카드에 비해서 뭐 롯데월드나 서울랜드 이런 놀이기구, 놀이동산 할인율이 높다는 것을 장점으로 삼고 싶습니다. 단점으로는 아직 제가 장점을 못 찾은 것 같아서 장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금의 우대율 혹시 수치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BTS 적금이 우대율 다 합해서 2.92입니다. 자기소개서 보고 질문 드릴게요. 네. 네. 지점 투어를 하셨다고 적어주셨는데요. 네. 여기를 가게 된 이유,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면접에서 통과해서 은행 실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일주일 동안 은행 실습을 했는데 그때 든 생각이 생각보다 재밌고 많은 고객을 만나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따름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은행권을 취업을 희망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점을 돌아다녀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본인이 그냥 스스로. 네. 네. 자, 그러면 세 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계획서를 작성했다고 했어요. 네. 지점별로 특성과 고객 서비스, 그다음에 개선점이 어떻게 다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선 제가 지점별 특성, 지역, 그리고 고객 서비스 세 가지 항목을 만들었는데요. 네. 먼저 고객 서비스는 제가 처음에 은행에 들어가서 바로 창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바닥에 놓여진 의자에 앉아서 고객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네, 뭐 창구에서 고객을 대하는 행원의 태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제 일반 창구 업무 뒤에 계시는 지점장님, 부지점장님, 다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고객을 대하는 뭐 통화를 활용하여 뭐 이제 온라인으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이제 태도를 보고 아, 열심히 하시는구나, 뭐 막말을 하지 않으시구나, 그 저만의 기준으로 고객 서비스를 평가를 하였고요. 네. 그리고 지점별 지역별 특성은 아무래도 은행이 다 위치한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은 기업 근처에 위치한 은행도 있고 네, 어떤 은행은 뭐 시장 근처, 어떤 은행은 뭐 다른 외딴 지역, 아무도 그냥 아파트만 많은 지역에 위치한 그런 거를 노려서 제가 뭐 아 여기는 기업 고객이 많다, 여기는 상인 좀 노인분들이 많다 이런 점을 제가 가려서 작성했습니다. 네, 그 어떻게 분석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안양권에 위치한 KB국민은행점을 10곳을 돌았는데요. 네. 세 가지 항목을 평가를 해서 총 점수를 내서 네, 이제 1, 2, 3등 최고점이 나온 은행을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1위로 선정된 은행은 중앙시장에 위치한 은행이었습니다. 네. 중앙시장에 위치한 은행이 1위로 선정된 이유는 우리가 시장이 근처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뭐 고객들이 많아서 되게 바쁘고 뭐 점심시간도 촉박하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일단은 은행원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좀 친절하고 차분하고 아무래도 상대 고객이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눈높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잘 대비한 것 같다라는 점에서 1위 은행으로 선정이 되었고 네, 나머지 은행은 아무래도 기업 근처에 위치한 은행이 많아서 좀 기업 고객이 은행에 가면 나는 바쁘니까 나는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가야 돼 라는 그런 고객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은행원들이 그런 고객을 한 명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을 하루에 다루잖아요.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네, 빨리 나도 일을 처리해드려야겠다 이런 그냥 무뚝뚝한 표정으로 네,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2, 3위를 비롯한 나머지 은행을 네, 등위별로 선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하위 지점은 왜 하위 지점이었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아무래도 제일 하위로 선정된 은행은 제가 애초에 이 지점 투어 계획서의 기준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태도가 저의 기준에서는 되게 그냥 왜냐면 그냥 고객이 왔으면 왔구나
가면 가는구나 이런 무심한 태도를 선보였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깎였고 그리고 그 지점이 주위에 되게 약간 낡은 주택 위치에 그 중심의 위치에 있어서 아무래도 지점의 시설 관리가 덜 되지 않았나 청소도 거의 안 돼 있고 그리고 옆에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넘친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출근하면 치웠을 법도 한데 안 치운 흔적이 남겨져 있어서 하이 은행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을 열 곳을 돌아다니는데 3일 정도 다니셨다고 했는데 네. 한 지점에 머무른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지점별로 다르긴 한데 평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됐습니다. 평균 1시간 정도 되셨어요? 30분에서 1시간. 네. 하위 지점에 머무른 시간대 기억나세요? 정확히 3시였습니다. 3시 오후 3시요? 네. 3시 땡 하고 들어가서 30분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네. 저희 왜 본인이 좀 이렇게 그 학교를 들어가서 아직은 어린 나이잖아요. 좀 어떠한 꿈, 어떤 직업에 대한 꿈을 갖기가 쉽진 않은데 왜 은행이라는 어떤 은행원이 되겠다는 어떤 꿈을 갖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그 과 선정할 때 회계금융경영과를 선정을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회계라고 하면 돈을 많이 번다, 약간 보수적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회계과 입학을 해서 그냥 무작정 저는 은행원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말을 내뱉고 은행에 1학년이 되어서 그 국민은행 은행 실습을 하기 전에 이제 하나은행에 가서 은행을 돌아보는 견학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발언 때문에 선생님께서 귀담아 들으시고 신청해 주셔서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가서 창구에 앉아서 이제 창구 업무도 해보고 고객이랑 얘기도 해보고 상품을 들여다도 보니까 생각보다 나랑 맞는구나, 상대방이랑 얘기하는 것이 나랑 맞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은행과 관련된 금융과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은행원을 꿈꿨습니다. 자소서에 보니까 이제 국민은행을 입행하고 싶은 이유를 지원 동기를 쓰셨더라고요. 네. 근데 요 이유 외에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입행을 한다면 국민은행에 입행한다면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를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국민은행이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서 급찬을 받는 은행이어서 선택한 이유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만약에 국민은행에 입학하게 된다면 은행원으로서 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봤을 때 복지적인 문제도 좋고 아무래도 평가도 좋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을 해서 국민은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국민은행에 입행하게 된다면 가장 고객님의 일을 성함을 많이 외우는 은행원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국민은행 실습을 하였을 때 한 분 한 분 고객님의 성함을 불러드리면서 다가가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정말 감동적이었고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고객과 그냥 직원과 한 고객의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 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불릴 경우가 많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행원 분께서는 이름, 성함을 부르면서 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본받아서 고객님에게 이름과 정성을 담아서 행복으로 국민은행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행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근무하겠다라는 고객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행원이 되겠다.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이 국민은행에서의 나의 목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의 목표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KB국민은행의 지점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지점장까지 가는데 과정이 정말 험난하고 거쳐야 될 산이 많다고 그런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국민은행에 입행하게 된다면 기본 자격증을 갖추고 이제 대학교 회계학 전공을 해서 그 금융과 관련된 지식을 쌓은 다음에 이제 점차 대출 업무도 맡고 그런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올라가서 지점장 자리를 한번 꿈꿔보고 싶습니다. 네, 면접 마무리하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고객님의 성함을 많이
외워서 불러드리는 행원이 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은지 씨, 모의 면접 했는데 어땠어요? 면접을 하면서 되게 말도 많이 더듬고 해서 제 능력이 아직까진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후련합니다. 근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일찍 출연을 결심하셨어요? 아직 조금 준비하다 오셔도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점도 있지만 아무래도 일찍 취업에 뛰어든 만큼 이런 경험도 빨리 해보고 싶어서 그런 마음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은 칭찬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일찍 온 게 참 얼마나 앞으로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쵸? 그렇죠. 네, 용기도 너무 예쁘고. 네. 자, 지금 그러면 취업 준비를 조금 더 기간이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취업 준비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면접 가서 1분 PR을 할 때 저를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싶은데 그 1분 짧은이란 1분 안에 저 자신의 장단점을 소개해야 할지 아니면은 저만의 그런 스토리텔링을 해서 풀어나가야 할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한 분씩 얘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사실은 이 PR이라는 것 자체는 기억에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상대방의 내리에 딱 내 기억에 남는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동영상 봤던 것을 보게 되면은 좀 스토리가 비교적 잘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좀 짜임새가 있고 그 스토리를 통해서 이해를 시켰던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저러한 유형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해시켰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현재 봤었을 때는 저는 스토리도 충분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 뭐 강점을 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그 스토리가 좀 잘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제가 자기소개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PR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강점, 장점, 그 역량 키워드랑 그리고 이제 직무 키워드가 있겠죠. 그걸 매칭해서 그것을 스토리텔링에 넣어서 같이 얘기해 준다면 그 스토리 안에 나의 강점과 장점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경험적인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구성을 좀 구조적으로 좀 잘 만들어서 자기소개에 넣어서 한다면 이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토리텔링은 갖고 있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방식도 좋은데 저는 지점 투어 버전으로 하나 더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완전요. 네, 완전. 네, 근데 소재가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요. 정말 소재가 고갈돼서 막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그 상황에 맞게 골라서 이렇게 가공해서 그쵸. 만들면 굉장히 잘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지 씨가 또 원하는 은행으로 입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질문의 의도와 어떤 조언까지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학생 회장님 먼저. 네, 저는 일단은 은행 좀 전반에 대한 이해를 좀 기초적으로 좀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충분히 잘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예금과 뭐 적금의 차이, 반카 슈랑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설명을 잘 못하는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충분한 설명이 좀 되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은행이냐라고 했었을 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은행의 어떤 동기가 좀 확실한지 은행에 저 사람 왜 은행에 오는지 뭐 그냥 안정적이다 돈을 많이 준다 약간 이런 의도 정도 의도라기보다는 비교적 좀 은행의 나의 어떤 적성이나 나의 관심에 있다라는 어떤 느낌을 좀 저는 그 면접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좀 만족스러웠던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제가 느끼는 이미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좋아하는 면접의 뭐 유형의 스타일들은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좀 더 밝고 좀 더 약간 패기 있는 모습을 좀 더 선호하는데 오늘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저는 차분한 차분함 그래서 약간은 조금은
나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약간 목소리라든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약간 미소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서비스 마인드를 보여줄 수 있는 목소리와 어떤 미소가 조금만 더 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나름대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얼짱 멘토 선생님 네. 해주세요. 제가 할 말을 또 다 해주셔갖고 네. 근데 이제 면접관들의 눈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정확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외모적으로 봤을 때 조금 미소를 더 준다면 훨씬 더 인상이 좋아 보일 것 같고 네. 조금 보자면 이제 좀 강해 보일 수 있는 인상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굉장히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하고 뭐 굉장히 또 그 미인형의 얼굴인데 또 강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미소로 부드러움을 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상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는 근데 굉장히 답변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우선 금융상품, 보험상품, 금융업에 지원을 하면서도 금융상품을 잘 이용하지 않거나 그리고 해당 그 은행의 제품, 그 상품이죠.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국민은행의 상품을 이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그 제가 수치로도 그 적금의 이유를 물어봤더니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2.92%. 그래서 굉장히 본인이 금융업에 그리고 상품을 잘 이용해 보고 그것도 국민은행의 상품을 현재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원자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후속 질문 전에 이 이율 같은 것도 알고 있으면 수치적으로 미리 얘기해 줬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해줬다면 훨씬 면접관들이 좋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고 체크카드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게 그 타 은행의 체크카드와는 별 차이 없다. 이 말을 먼저 하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는 이제 놀이동산 할인이라던가 차이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별 차이 없다라는 말은 안 해도 되는 말이었고 그래서 그 차이점을 이렇게 잘 얘기해 줘서 굉장히 그 상품에 대한 이용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요 자기소개서 부분에서 요게 있죠. 그 입사 후 포부. 근데 입사 후 포부의 부분을 질문한 겁니다. 어떤 걸 물어봤냐면 이제 비전 그리고 중장기 목표 뭐가 있느냐, 입행 후에는 어떻게 성장하고 싶느냐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정성적으로 그냥 고객의 이름을 불러주는 행원이 되고 싶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거는 좀 포괄적이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옛날 방법이긴 하지만 뭐 입사 1년차, 뭐 3년차, 5년차 뭐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차용해서 얘기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후속 질문을 했더니 지점장까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원했는데 나중에 후속 질문을 하니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점장은 최종 목표고 그 안에 이제 과정이 있을 텐데 뭐 1년 차에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싶다 뭐 3년 차에는 뭐 기업금융까지 가고 싶다라던가 이런 단계적인 부분들을 얘기한다면 아, 이 지원자가 우리 은행에 입행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이런 플랜들을 짜고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얘기해 줬으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이제 제가 이제 그 금융기관 면접관으로 실제 면접을 보고 있는데 뭐 이건 제가 그냥 좋은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대졸 예정 지원자들하고 수준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깜짝 놀랐고 지금처럼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이런 패턴으로 준비를 한다면 금융권에 원하는 취업은 꼭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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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황금 은지 씨. 네. 네. 은지 씨 저는 분석했다는 그게 참 호감으로 와닿았어요. 모든 면접관들이 은지 씨를 좀 다르게 볼 것 같아요. 좀 특별하게 볼 것 같은 게 예금 적금 상품을 분석해봤다. 그 다음에 지점 투어 결과 서비스를 분석해봤다. 이거는 너무 장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위주로 질문을 드렸고요. 좀 기억에 남는 상품 두 가지 얘기해줬고 지점도 기억에 남는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그 너무 조사한 내용이 아까우니까 좀 많이 얘기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조사했는데 너무 이제 주요 내용 몇 개만 준비를 한다. 그 다음에 우리 은지 씨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 상품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정말 아까 얘기했던 시장점으로 발령이 날 수도 있고 그죠. 이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상품을 공부를 앞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지점 투어 결과는 내부적인 환경, 그 다음에 외부 내부적인 서비스, 그 다음에 외부 환경 이걸 좀 나눠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쓰레기가 많았다 그랬는데 오후 3시면은 이제 폐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대 같은 것들도 좀 고려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면 우리 세심함이 더 묻어날 것 같아요, 은지 씨. 저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마치고 이런 투어를 다 마치고 분석을 해봤다는 거는 정말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좀 어려웠던 질문이 있었을 때도 잘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상기된 표정이 보이긴 했지만 그 정도는 그냥 뭐 예쁘게 넘어갈 정도, 그쵸? 기계가 아니니까 그 정도로 저는 봤고, 그 다음에 저도 아쉬운 점은 따뜻한 이미지가 조금 부족하다. 그 다음에 예금 적금 얘기할 때 예금은 남아둘 때 한다 라는 부분이 조금 어휘를 선택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그리고 뭐 자세도 좋았습니다, 저는. 오늘 좀 용기 내서 네, 출연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정말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네, 좀 준비 기간이 조금 남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치지 마시고 저희 오늘 세 명의 조언을 잘 이제 반영을 해서 더 멋진 은지 씨의 모습으로 원하시는 은행에 꼭 입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